아니 근데 이거 뭐 이거 일러스트 뭐야 이거? 이거 수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서양인은 이 정도도 수술이 아닌가? 일단은 명품 가슴이니까 명품 리더십 줄게요. 명품 리더십을 받을 만한 가슴이어가지고 이거는 어. 다이애나 무리했는데? 죽었다 이거. 미친 새끼가 왜 저런 짓 하지? 조선족인가? 이거 뭐예요? 이거 마라짬뽕 아니에요? 이 새끼 마라탕 좋아하는 조선족인가? 오케이. 와봐. 어차피 테리 있어서 상관없어. 아 근데 진짜 정글에 못하면 진짜 탑이 피해받는 게 이게 짜증나. 중국인들 왜 게임하게 하지 여기? 이 서버에서? 대한민국 서버인데? 너 못하면 롤 하지마. 물론 내 기준에선 다 못해 보이긴 하는데 너 그 정도 실력으로 탑 올 실력 아니야. 진심으로 리신갱 받고 치면 리신이 서운하겠냐 안 하겠냐 임마. 형 이제 곧 11렙이다 각오해라. 11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이 감림했습니다. 아 신은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걸로 동요되면 그건 신이 아니죠. 대체 네가 왜 신이냐 보여드릴게요. 게임플레이로 전 말로 안 해요. 여러분들 같이 다자로 안 해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은 죽었습니다. 게일이잖아. 게일은 뭐다? 0킬 5데스를 하더라도 게일이에요. 16렙만 되면 그게 게일이야. 어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2대2 뭔가 변수 일어날 것 같은데. 하지마. 아 아 씨발 진짜 아니 하지 말라니까. 오지 말라고 탑에 병신아. 아 진짜 아 오지 말라고. 마라톤 짜뽕이야나. 갈게. 보자. 아 진짜 X같은 년이 진짜 자꾸 탑에 와가지고 X같이 짜증나게. 아 게임 왜 망치고 있어. 아 진짜 상관없어. 상대가 잘 크건 말건 난 케일이야. 난 케일이라고. 우리 시간 가면 무력한 일이다. 상대 조합 힘 그냥 빠져. 징크스 빼고. 징크스 근데 존나 못 갔어. 보자. 야 마라짬뽕 구해. 아이고야 아, 야, 빨 똑같은 새끼야. 그냥 북경오리나 지 나라에서 처먹지. 왜 자꾸 한국 서버 와가지고 게임 처하고 있어. 마라탕 보면 대가리 부어버릴라. 똑같은 새끼. 아, 존나 싫어 진짜 이 새끼. 치도보나 처먹고 지금 씨발 이 새끼 진짜. 아니 이거 뭐해? 아니 여기 아랍인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랍인 이거 뭐야? 아니 언제 여기 국제 시장이 된 거야? 왜 한국 서버에서? 아 나 16렙이다. 아, 나 16이야. 나 이제 캐리할게 형들. 나 있는 이상 절대 안 져. 나 야 이거 미라야 안 돼. 이거 미라야? 미라야 위에서 뭐해? 아 미라야 씨발 미라야. 18렙 보자. 18렙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쯤 벌써 채팅창이 불타야 돼. 서로에 대한 피드백으로 채팅창이 불타야 돼. 근데 지금 아무도 말이 없어. 뭔 말이야 이게. 이 게임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거야. 이 게임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는 거야. 이 게임에 대한 나만큼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냥 뭐 흘러가는 거지. 아이 졌다? 다음 판 하자. 이게 지금 말이냐고 이게. 아니 왜 간절함이 없으면 랭겜을 해. 아니 근데 이거 뭐 이거 일러스트 뭐야 이거. 이거 수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서양인은 이 정도도 수술이 아닌가? 일단은 명품 가슴이니까 명품 리더십 줄게요. 명품 리더십을 받을 만한 가슴이어가지고 이거는 빠진 놈들. 시작됐다. 안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밴 된 것 같은데? 올렸으면 할 리가 없죠. 낫지? 난 왜 이렇게 이런 아끼새끼들이랑 연이 깊을까요? 왜 이렇게 구데기 시궁창에 사는 액시구와 바퀴벌레, 먹바퀴 이런 새끼들이랑 자꾸 접점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아끼라고요? 제가 아끼예요? 진짜 악귀는 따로 있어요. 진짜 역하고 진짜 더럽고 진짜 악취나는 악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기다려보세요. 불러드릴게요. 네. 저기 그 악귀님 악귀님 거기 계시죠? 나 이판 라이즈 한번 봐야겠다. 대장군 라이즈의 뭔가 향기가 진득하게 느껴지려 하는데요. 라이즈를 배난다고? 저격이 있다는 건가? 레넥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밀킹? 존나 귀엽네. 닉네임 카밀킹이래. 네가 진짜 킹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네. CSR이 많이 벌려 상관없어. 이거 내가 먼저 집까지 말고. 이게 디테일인데. 이거 집을 안 가네. 대박 방풀이네 그냥. 방풀이에요 이거. 일단은 라이즈 배난 거부터가 방풀 그냥 왔는데 저래가지고 네가 킹이 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킹이야? 방풀 쳐하면서. 근데 이거 이 스킬 안 써는데 이렇게 들어와도 돼? 까비 땡큐 방풀 평생해. 너 나 못 이겨. 잘 못한다. 많이 못해. 뒤에 킹자 빼. 넌 퀸도 붙일 자격 없어. 왕이 고하노라. 너 킹 붙이지 마. 수치야 우리 가문에. 잠깐만 가줄게. 봐줄게. 아 근데 이건 좀. 미안하다. 미안해. 사이 형 미안. 쏘리. 이거 돼? 나이스. 사이 형 미안. 정글은 도구일 뿐. 왜 나대? 왜 나댈까 우리? 왜 이렇게 나댈까? 힘싸움 하려 하지마 얘들아. 데브라이너와 노날두가 있는데 왜 자꾸 힘싸움 하려 해? 뭘 먹히고 싶어? 귀엽네. 저게 왜 했어? 저격 왜 했어? 족밥 새끼가. 하지마 그 실력으로. 플랫 써주면 땡큐지. 시간 벌다가 까비 아깝소. 나이스.
바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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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 깔끔하네요. 키윽키윽. 아, 나랑 뼈, 나랑 뜨면 뼈도 안 남을 텐데. 아, 말라인을요? 님이랑요? 당신이랑 말라인을 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고 당신은 어디 있어요? 어, 안 보이는데 어디? 오. 아. 저기 요 아래요. 맞짱 까고 싶다. 김선영님. 주제넘는 행동하지 마요. 그렇게 주제넘게 발언해요. 아니 여기서 물리적인 타격이 이뤄질 수 없는 공간인데 뭐 맞짱 까고 싶다. 갑자기 씨발 팔뚝 걷으면서 이래짐이 보여주네. 멸치 똥 찍고 있을 거야. 가오용으로 똥 문신한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병신아. 가자. 국대 카이저 꺼낼게요. 국가 대항전이라 생각하고 나서스랑 하겠습니다. 나서스는 국적이 아무래도 캄보디아 쪽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나 뭐 마다가스카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씨발! 어 너무 짜증나! 이. 아, 긴대야 너 게임 그렇게 하지마. 너 어디 가서 싸대기 맞기 딱 좋아. 너 뒤져 나한테 걸리면. 밤길 조심해. 준호님 현피는 얼마나 써야 되나요? 니가 뭔데요? 니가 뭐 정체성이야? 니가 코리안 좀비야? 니가 김문홍이야? 왜 자꾸 나를 로드 FC 무대 위로 세우려고 그래?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감사는 하는데 뭐 자신 있어요? 아 지금 노원 와요 그럼. 저희 집에 프린터기 없으니까 그냥 A4용지에 각서 쓰고 와요. 뭐 사람 뒤지건 뭐 어디 하나 부러지건 피해보상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각서 써가지고 도장 찍어와요. 야차룰이니까 그냥 눈만 마주치면 바로 시작이에요. 뭐 심판 없어요. 노원의 고독한 싸움개한테 현피 신청 거는 애는 진짜 처음 봤네. 세상 좋아졌다. 요즘 MZ들은 당돌해서 좋아. 와 도무아지오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이 대신 싸워줄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싸움 분야에서는 사실상 진짜 자신 있어가지고. 와 과연 도무아지 형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66,000 금액이 커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와 감사합니다 형님. 전설의 파이터 도모아즈님께서 스트레이트 훅을 날린 거거든요. 쑥빡 하고 날린 거예요. 과연 스스스님께서 어떤 반격을 할지. 일단 잽잽 원투가 나올지 어 아니면 뭐 슥슥빡이 나올지. 어 설마 쫄? 스스님 싸움 못하시네. 도망가셨어요? KO 당하신 거예요? 뭐 아까 2대1로 맞짱 뜨자더니 빤스는 하셨네? 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야 깝치지 마. 내 옆엔 도모아즈 형님이 있어 이 새끼야. 조빵매 새끼야. 보고 까불어 이 씹자식아. 도모아즈는 스스스 금밑발 뽑아서 랜딩할게. 도모아즈 형님 진짜 싸움 좀 하시나 본. 쓰러진 줄 알았던 스스스님께서 아직 한 발 남았다. 발콘 펀치. 환불해달라고. 어떤 씨발놈이. 일단 마이 왜 나랑 바꿔? 오 나 진짜 요즘 미드들 존나 낭돌하네. 아무도 어디 갔지? 아 무슨 퍼블을.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퍼블을. 아군이 당했어. 미친 씨발년이네. 야 이 씨발년아 뭐해? 아니 요네 뭐해? 왜 저러지? 왜 뭐야? 미드 선픽 요구할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트롤 수준인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저건? 저기 전장을. 요네님 뭐예요? 아니 일부러. 요네 씨발년아 말 그렇게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지가 못해놓고 씨발년이 말 족같이 하네 저 새끼 저거. 아니 1렙 초킬 따위더만 5픽 줬는데 내가. 적은 전장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나 이게? 아 이게 안 죽네? 이게? 아니 진짜 요네만 제대로 했었어도 나 멘탈 안 나가서 제대로.
사는 진짜. 요네님, 아 진짜 밤길 조심해요. 저 만나면 님 뒤져요. 님 진짜 뒤질 때까지 맞아요. 아 좋긴 했다 이거 백업은. 아 백업 나이스다. 아 나이스 형 땡큐. 아 땡큐다. 이건 진짜 멋진 테리였다. 아, 방금은 진짜 이 티어에서 나올 수 없는 테리였는데 잘하네. 그래도 요네 나쁘지 않았어. 나 초반에 못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는 입 닥치라니까. 조병신아 아 잘한다. 안되지. 야 시간 최대한 끌. 이 판에 내가 진짜 제일 못하긴. 그 요네가 너무 쉽게 죽어. 우와! 아 요네 좋은데? 아 요네 존나 좋은데 이거? 오케이. 우리 안타 좋다. 야 이런 판 이긴 적 처음이야. 와 이런 애들이랑 이긴 적 처음이야 진짜. 와 너무 감개무량하다. 어떻게 이런 판을 이겨. 나 오늘 얘네 이 가라는 증조다. 아니 요네 형 티어 뭐야 본캐. 와 내 동료였네. 몰라봤네. 아 웃지 말고 애씨. 아 내 동료를 몰라봤어. 동호회 잘 안 나왔어 최근에. 내가 몰라볼 리가 없는데. 마스터 동호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터가 두 명인데 팀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우리 팀 마스터 두 명이야. 이게 마스터예요. 얘 마스터 인증함 이지랄하네. 야 내가 무슨 홍진영이야? 학력 위조하게 내가 뭐 티어 위조하겠어? 증명하래 씨발. 렛츠 고. 와 3타 다 맞으니까 진짜 아프긴 하네. 와 대박 리신 잘한다. 이걸 만들어주네. 아 리신 진짜 깜똑받아 뜯어주노. 나 이미 가? MA 가도 땡? 그럼 갈게 큐.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탈리아 학살이네. 좋댔네. 내가 어떻게든 탑 차이 내볼게. 차이 만들잖아 결국에. 지금 봐봐요 게임적으로 내가 설명해줄게. 그 외에는 사이드에서 막으려면 쉔 한 명은 안 돼. 환태훈이나 탈리아가 글로벌 공으로 오겠지? 3대1까지도 난 가능해. 이건 안 당해줘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드리블하면서 이렇게 게임하면 됩니다. 계속 드리블하면서 보법이 다르죠. 보법이 팀원들 희생하고 투자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해야 돼. 지금 이거 그 외엔 못 막아요. 상대 3명 와도 쭉쭉 밀게요.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쉔궁 타고 오겠구나 판테가. 판테가 근데 날 잡을 레벨은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선 이제 인식해야죠. 맵립 해석해야. 여기 애들 다 있음. 나의 강인함에 취하면 안 돼 언제나. 아 이렇게 4명이나 여러분들 뭐라고 좀 하지 마봐요. 예. 오면 하죠. 볼게. 아, 나 뭐에 이렇게 빨리 놓은 거지? 나 뭐에 이렇게 빨리 놓은 거야? 아니 딜이 뭐가?
나이스! 나이스! 어! 형들! 와, 야수 미쳤다! 와! 아, 진짜! 쉔. 형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팀원들이야. 고마워, 진짜. 아, 진짜, 씨발. 아. 아. 와, 진짜 좋았다. 와. 아.